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집에 연예인 땡깡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예쁘게 꾸며봤어요. 이것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불어가지고 붙인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바다, 노래가 또 여름곡으로 컴백하시더라고요. 바다랑 이렇게 꾸며봤고 땡깡님이 얼른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좀 너무 긴장되고요. 그러면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니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운영하는데 되게 한참 걸리시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요즘 스케줄 바쁘진 않으세요? 그래요. 저 좀 오는데 힘들긴 했는데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. 네. 어쩔 수 없. 근데 보통 슬리퍼 신게 하시던데 본인이 신으시고. 아 이거 신으세요? 아 괜찮습니다. 아니 저 아 여기는 맨발로 나왔어요. 그 신을까요? 네. 이거 다 꾸며주신 거예요? 네. 땡깡이 오신다고 이거 하나하나 다 불어서 붙이고요. 와. 눈쪽도 다 했고요. 아 너무 와. 그리고 땡깡이 감동이... 어린 시절 사진도 제가 찾아서 보여요. 이거 어디서 찾으셨대? 우와. 대박. 이 말로만 봐도 그 커튼. 주일에 커튼 컵이잖아요. 네. 와. 이거 다 지금 그럼 만드신 거예요? 네. 하나하나 오늘 아침에 새벽 6시? 저도 일어나서 다 만들었고. 와.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. 네, 되게 잘 꾸미셨네요? 그쵸. 와. 심지어 디테일 흰백 날짜에 맞춰가지고 좋아요 리스트를. 와 맞아요. 왜 놀라세요? 혹시 막 대리로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아니요, 아니, 제가 다 하나하나 이거 다 자르고 이것도 제가 다 그런 거예요. 이거 해시태그 무드가 또 싸비 가사 포인트. 맞아. 와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. 사장님 오시는데 빠삭하게 공부해야 돼. 아 눈이 너무 지금 똘망똘망하죠. 와 이러니까 잘 되는 데 이유가 있어. 바쁜데 오길 잘했다 진짜. 그쵸. 드라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웹드라마 이번에. 네. 제목이 뭐예요? 그 특이한 거였는데 오롯이? 제가 오롯이에요.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갑자기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아무튼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. 제가 이번에 여름 노래로 앨범을 내거든요. 아 맞아요. 들었는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. 밴드곡이더라고요. 사랑에 차였지만 날씨는 너무 좋아서 이 기분을 넌 따위가 망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컴백을 하는 거거든요. 어부씨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아 감사해요. 아 그리고 선물 이거 지금 오는데 제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. 네. 진짜 선물이에요? 진짜 선물이에요. 아 진짜요? 네, 가짜 선물이 아니죠. 이게 무대 의상. 네 맞아요. 그렇죠? 무대 의상이고. 너무 귀여운데요? 이번에 여름 느낌 낭낭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자연스러운 무드 바다 놀러가는 느낌. 네. 저도 오늘 땡깡님 의상에 맞춰서 입고 왔거든요. 대박. 이거 혹시 직접 그리신 거예요? 아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. 아 그린 건 아니세요? 네 그린 건 아니고요. 저희 집에 연예인들이 꽤나 많이 와요. 저기 사진도 다 붙여놨거든요. 진짜 많이 오셨네요? 여기 이제 16번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세요. 조유리님도 오셨네요? 아 네 그 사람도 왔었어요. 근데 걔는 뭐 저도 이제 가면 까이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시안을 보내주셨잖아요. 네, 근데 그럼. 제가 그거를 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제 무대는 제가 꾸며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솔로 아티스트니까 네. 너 되게 까일 것 같아 여기 나간 다음에. OVE10 하면은 바로 넘어갈 거예요. 아 네. 여기서 해시태그를 제가 하는. 네 여기까지 쳐주시면 되거든요. 갈매기춤. 네. 제가 지었어요 여기 갈매기춤. 네 좋네요 갈매기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는 걸로 했는데 괜찮으세요? 아 근데 제가 여기 집주인이잖아요. 네.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요? 네. 해시태그 무드를 땡깡님이 네. 드시는 건 또 어떠신지. 아 이거를요? 네.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그래도 바다와 좀 잘 어울리는 포토존이니까. 아, 그래서 제가 구상 그래도 집주인분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너무 여기서 인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. 해시태그 무드 is so perfect. 신나 이 순간 AOVE 이렇게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아요. 역시 아티스트 분이 해주시는 건 다르네요. 당연하죠 제 노래인데. 그러니까요. 어디서 일반인이 지금 어디서 이제 그만할까요? 다 꽁트였습니다 여러분. 아 근데 제가 챌린지를 할 때 계속 LOVE 할 때 한 명은 이걸 하고 한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쏘는 그런 게 있는데 네. 이 쉿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같이 해서 올라갔다가 포즈하는 건 어떠세요?
혹시 아 이거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? 네. 오! A O V E 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. 네. 아티스트 의견 반영해 드렸어요. 아! 바쁘시겠어요. 아우 유리님만 하겠나요 제가? 아, 지금 네. 드라마 촬영 중에도 오셨는데. 네, 아 그래도 뭐 계속 만드시고 네. 그런 거 하시려면 바쁘시겠어요. 그래도 꿈일 때 너무 신나요. 아 진짜요? 앨범 컨셉이 확실하고 네. 그런 네. 거는 정말 꿈일 때는 재밌습니다. 아. 뭔가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느낌. 네. 저희 교환식 잊지 않으셨죠? 네 그럼요. 너 없이도 지금 난 잘 맘에 들어다 교환할래? 치카타 또또또 와야지. 아 이거 그리고 선물 아까 제가 진심으로 드린 거였어요. 아 진짜 감사해요. 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즘 꽂힌 간식이거든요. 아 네. 진짜 촬영장에서 진짜 먹을게요. 네. 어 짠 거 저 너무 좋아하는 거. 짱구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저 잘해요 짱구. 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. 내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. 너무 잘 어울리셔서 와, 감사합니다. 손꼽을 준비했습니다. 와 진짜. 감사합니다. 대박 나길 바랄게요. 땡깡의 커튼콜 조유리 러브 유. 그럼 가볼게요. 멀리 안 나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가세요. 놀다 갈까?